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고사성어 배우시는데요. 주제가 임시방편입니다. 일명 우리가 속어로 땜빵이라고 표현하는 뭔가가 정확하게 오래 갈 수 없고 임시적으로 했던 어떤 상황을 고사성어로 이야기한 것들이 7개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유익한 고사성어 보실 겁니다. 함께 하시죠. 임기응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식지계, 사석상대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동족방뇨, 미봉책, 임시방편, 임시변통 좀 비슷한 말이긴 같은데 한자가 좀 달라서 제가 따로따로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임기응변이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두 개씩 볼게요. 임하다, 어디에 다다르다, 물건 품자 넣어서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배틀기, 기계기자인데 여기선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기회에 임하였습니다. 내가 기회에 막다트렸어요. 응할응, 변할변, 그럴 때마다 응답을 변화시켰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조금 똑똑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일의 형편에 따라서 알맞게 처리하는 걸 임기응변이라고 합니다. 좀 사기꾼들이 이런 거 잘하지 않을까요? 또는 뭔가 좀 바람들이, 바람둥이, 꽃뱀 뭐 이런 사람들이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회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되는 응답을 한다는 거 좀 지혜롭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끝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그때그때 바꿔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임기응변도 약간 임시방편으로 임시적으로 했다는 걸로 볼게요. 두 번째 고식지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어머니 고자 아니고요. 잠시 고자예요. 시어머니가 쉬었다 이렇게 하시면 해석이 안 됩니다. 잠시 나의 시어머니가 되셨던 분 이런 식으로 잠시 쉬어가는 눈으로 하시면 좋겠네요. 꽤입니다. 셈하다라는 건 계산하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어떤 생각? 지혜? 그래서 당장 편한 것만 택하는 계책입니다. 고식지계라는 말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때 그 한 철만 잠깐 생각해내는 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잠시만의 계책이고 오래갈 수 없을 때도 고식지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석상대는 고사성어에서 많이 보셨고 또 속담에서도 많이 보시는데요. 아래하 돌석입니다. 아랫돌을 빼서 위에를 괴어놓는다라고 해서 하석상대, 아랫돌 빼서 윗돌 갠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또 흔들흔들 거리면 다시 위에 또 놔야 되기 때문에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윗돌 빼서 아랫돌 개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출 때를 이렇게 떼우고 저렇게 떼우고 카드값이 많아서 다른 카드에서 빼서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열흘 후에 걔를 또 갚아야 돼서 또 다른 카드에서 막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라고 해야죠. 이제 완전히 하나 못 막으면 빚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하석상대,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윗돌 빼서 아랫돌 갠다라고 해서 임시반통이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이럴 때 하석상대라고 합니다. 동족방뇨라고 하는데 얼똥입니다. 우리 동상 걸렸다고 할 때 동자예요. 족자는 발족입니다. 발이 얼었습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노을방 오줌요. 따뜻하게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나온 오줌이 좀 뜨뜻하죠. 그래서 오줌을 쌌는데 내 발에다 쌉니다. 언 발에다가 오줌을 놉니다. 언발에 오줌 놓기 일석담 있지요. 그렇게 내서 잠시는 따뜻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오줌이 내 발에 물이 되면서 점점점 식어가면 더 땡땡 내 발이 얼어가겠죠. 그래서 효력이 잠시 있었지만 사라지지 못하고 더 심하게 될 때 언발의 오줌누기다 라고 해서 지금은 그런 듯 하지만 나중에 더 심각하게 돼버릴 때 병이 조금 있을 때 그냥 약 먹고 나시면 되지 라고 했더니 큰 병원 갔더니 뭐 암이라든지 고칠 수 없는 상태까지 됐다든지 정상으로 가기에는 피부 손상이 많이 됐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심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동족방뇨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미봉책 어렵습니다.
오레미 꿰멜뽕 꿰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레미자 오랫동안 깨어놓고 그냥 꿰매만 놨습니다. 꿰매만 놓는 오레미를 꿰매미라고 보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미자 좀 특이하죠. 이것만 하면 너 이자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활공을 집어넣어서 당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오랫동안 깨워놓는 계책이다. 전쟁을 했을 때 앞에서 나가면 뒤에서 옆에서 또 뭐. 후방으로 공격한다, 측면에서 대기한다, 막 이런 식으로 작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을 우리가 바느질로 옷감을 꿰듯이 빈틈이 있는 전략에 얼른 갔다가 이렇게 뭐 네가 가서 거기를 좀 메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잠시 옷을 꿰매 놓아서 터지지 않게 흐르지 않게 하는 계책처럼 전쟁할 때 비어 있는 곳을 얼른 이렇게 메꾸는 그런 말에서 미봉책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임시로 꾸며서 눈가림만 하는 잠깐 동안 이렇게 해놓는 그래서 뭐 단추가 떨어졌는데 살짝 오핀으로 좀 해놓는다든지 여미는 데를 좀 스티커로 붙여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때 미봉책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진 못하고 잠시 눈가림으로 꿰매놓는 계책을 미봉책이라고 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인데 미봉책 쓰라고 하면 안일미로 쓰시면 안 돼요. 꿰맬미, 오렐미자 쓰셔야 됩니다. 임시방편인데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임시적으로 방법을 좀 편하게 내가 해놨는데요. 배관에 자동차에 뭐가 이렇게 흐려서 잘 빠지려고 하니까 얼른 코카콜라 이걸로 이렇게 싸놓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임시방편이라고 하죠. 임시로 세운 대책이기 때문에 얼른 카센터 가야겠죠. 이거는 임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인데 모르는 말은 없는데요. 방편, 어떤 방법, 편한 방법이란 뜻이에요. 이런 거 한자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하나 더. 임시 변통인데 이것도 잘 보세요. 자, 임시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통하게끔 변화를 시켜놨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문을 잠궜는데 뭘로 잠궜어요? 종이로 만들기로 변했어요. 이거 뚫고 들어가기 쉽겠죠? 갑자기 생긴 일이 우선 임시로 둘러 맞춘 겁니다. 재밌어서 좀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시적인 거죠. 이거 다 소용없잖아요. 진짜로 튼튼하게 아래서부터 끝까지 가야 진짠 거죠. 오늘은 임시방편, 임시적으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